1. 인간이 이 지구상에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 전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 사랑에 대해 루스벨이 이견을 제시하는 그때의 죄는 어디서 왔을까요? 그러면서 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에게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요. 자, 그 맨 끝에 한 말씀, 죄는 자유의지를 가진 피조물에게서 발생되는 것이 아닌지요. 아, 그건 맞아요. 자유,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게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시지 않았다면 죄 같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대로 생각하고 내 의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를 해야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 우주에 죄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은 그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그러니까 자유의지라기보다는 생각의 자유 또는 의지의 자유, 하나님 의지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른 생각도 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준 하나님은 무엇을 각오하고 창조하셨게? 어떤 그 수많은 피조물들 중에 어떤 한 피조물이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에 반기를 들 각오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놨냐면, 성경에,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각오하시고 피조물을 만들어야 돼. 그렇죠? 천사를 만들든지, 인간을 만들든지 해야 돼. 뭐를 각오해야 돼? 자기에게 대적할 가능성을 각오해야 돼. 그 자기의 생각에 적대적으로 나올 수 있는 피조물이 생기지 않도록 창조하면 죄가 없어요. 그렇죠? 맞는 말이죠? 자. 그래서 지금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만 봐도 하나님은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창조주가 피조물에게 자유의지를 준다.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창조주 하나님 같은 분이 아니면 절대 하는 그 아니에요. 자기가 창조주인데 내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가 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할 때 하면서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사용하기 위하여입니다. 그렇죠? 사용하기 위한 거라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내 말을 복종하고 내 시키는 대로 해 하기 때문에 내가 사용할 수 있어. 하나님은 사용하기 위하여 창조하신 게 아니라 뭐 하기 위하여 창조했다고요? 그렇죠. 사랑의 대상으로서 그 말은 뭐냐면
피조, 내가 만든 피조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목적이 아니라, 내가 피조물들을 어떻게 섬기기 위하여. 이거는 우리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도 서로 사랑할 때는, 자, 내가 아기가 없다. 그러면 사랑할 대상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아기를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아요. 왜 그래요? 부려 먹으려고. 아기 나 봐요. 부려 먹을 수 있는가? 전적으로 엄마에게, 뭐야? 엄마에게 의존하고, 엄마가 젖 먹어야 되고, 목욕시켜야 되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예. 네. 완전히 뭐예요? 섬기기 위하여, 그 섬긴다는 것이 사랑이다. 예. 네.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고 결혼하면, 어떻게 돼요? 불행해져. 남편도 사랑받기 위하여 결혼했고, 마누라도 사랑받기 위하여 결혼했고, 그러면 첫날 밤부터 싸움이야. 그러잖아요. 저보고 결혼식 주례를 하라 그러면 저는 그렇게 해요. 사랑받기 위한 결혼이면, 오늘 밤부터 싸운다. 그러니까 서로 섬기기로 결심을 하는 신랑과 신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주례서. 그런데 아무리 섬길라 그래도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싸우게 될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럴 때 마침내 결혼의 행복을 맛보게 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 때 뭐라 그런지 아세요? 두 분의 결혼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서로 골랐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짝지어 줬다. 그런 결혼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이 결혼식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시기 위한 예비 결혼식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아하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뭐요 서로 부려 먹으려고 결혼을 했구나. 그것을 깨닫는 순간 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십시오. 우리가 짝지었더니 싸움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하나님, 사랑을 주고 섬기는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점점 그렇게 해주신다.
그래서 신부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이 결혼이 내가 짝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섬기는 사랑의 부부가 될 것입니다.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 그래서 자, 성경을 보시면 모든 것을 성경으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인자는 예수님이 자기를 가르쳐 하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어떻게 하려고? 섬기려 하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가 뉴 스타트 일부 강의에서 보시면 우리가 편안하게 잠자고 있는 사이에 암세포가 생겼다. 그러면 우리는 암세포가 생긴 줄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T세포를 암세포에게로 보내가지고 그리고 이제 암세포에 충분히 가까이 접근하게 되면 뭐를 주셔서? 생기를 주셔서 그 생기는 사랑이에요. 이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를 켜주신다. 그래서 결국 암세포를 이렇게 죽인다. 왜? 내가 아침에 깨면 아, 잘 잤다. 그렇게 느끼게 하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 잘 재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아시겠죠? 자, 그래도 하나님은 괜찮다. 이렇게 하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인간 또는 천사들에게 자유의지를 준 것은 바로 뭐 때문이다? 사랑 때문이다. 사랑, 자유의지를 안 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적하지 못하도록, 즉,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 하겠다는 거요? 부려먹겠다는 거. 그거는 섬기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독재자들은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하도록 해요. 그 옛날에 여러분, 로마 황제, 이런 사람들은,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그 왜 만들었게? 독재하려고 만들었고. 거기서 온 로마 시민들이 막, 하는 거. 그러니까 시민들의 관심은 어디에 걸 다 가 있어. 예. 결투 뭐 야, 누가 최고야 뭐 막 여기 정신 다 팔려. 자유의지를 주면 창조하실 때 뭐 해야 된다? 각오해야 됩니다. 단단히 각오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언제부터 각오해야 돼? 창조하시기 전부터 각오해야 돼. 지금 만들 거야, 지금. 천사를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지구상에 인간도 만들어야 돼. 각오해야 돼. 무슨 각오? 대적. 죄, 하나님을 대적하는 피조물이 생겼을 때를 위하여 각오해야 돼. 그러니까 언제부터 각오해야 돼?
각오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 준비 없이 창조할 수가 없어.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짓고 하나님께 대적할 때를 대비하여. 자, 여기. 언제부터, 언제? 창세 전에. 그러니까 창조하시기 전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거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이에요. 자,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하시기 전에, 예,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창조를 하면 피조물들이 죄를 지을 것을 어떻게 이미 예상하고 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피조물들에게 자유의지를 주겠다는 것을 각오했어. 자유의지를 주는 것이 사랑이야. 여러분, 어떤 조폭이 마음에 드는 여자한테 뿅 가가지고 결혼했어. 결혼하고 뭐라 그러냐면, 너 돈 얼마든지 내가 줄게. 원하는 대로. 그리고 그래서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까 한 가지 내가 꼭 부탁한다. 내 생각에 절대적으로 따라야 된다. 그 사랑이요? 그냥 성적 도구일 뿐이야. 인격체 취급을 안 해. 하나님이 피조물을 하나님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대접하겠다. 동등한 차원. 자유의지를 준다는 것은 무슨 차원이요? 동등한 차원. 너도 너 의견을 가질 수 있어. 와. 그게 무조건적 사랑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 말은 자유의지를 줬다는 말이고. 예, 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란 걸 증명하는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 내 시킨 대로 하는 한 사랑할 거야. 그거는 조건적이지. 그렇죠. 자, 여기서 창세 전에, 즉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이 각오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그리스도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 예수를 희생시킬 뭐예요? 각오를 하시고, 이 말이에요. 와,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말인지, 얼마나 엄청한 말인지, 엄청난 말인지 몰라요. 즉, 그리스도라는 것은 결국, 자기가 창조한 인간이, 이 지구상에 창조한 인간이 죄를 지을 것을 어떻게 전제했다 말이에요. 그럴 줄 알고, 그리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하여, 다시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구원자로 삼아서, 구원자로 삼으려면 어떻게 돼? 자기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게 해야 돼. 인간으로. 그래야 죽을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인간으로 태어나서 그 자기 아들이 인간 그리스도가 되도록 할 각오를 했다. 언제?
시험칠 적에 하나님 각오했어요. 그래서 자 각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죄를 짓겠지만 그래도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 될 것이지만 그래도 사랑으로 감싸서 이 말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를 사랑 안에서 여기서 우리를 택하사란 말도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설명하면 시간이 조금 가기 때문에 조금 해봅시다. 우리를 택했다는 말은 이게 아차 잘못 해석하면 누구는 구원하기로 택하고 누구는 구원하지 않기로 택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누구를 구원하고 누구를 구원하지 않기로 택했다면 그거는 무조건적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은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예, 선택권 자유의지가 없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도무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으면 죄도 없을 텐데 창세 전에 뭐를 각오했는지 이 말은 쓸데없는 말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인간이란 말입니다. 인간. 인간. 모든 인간을 지구에 만들어서, 이제, 그 우리, 그래서 지금 우리. 지구상에 살았던 모든 사람, 우리로 사랑 안에서, 무슨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어서, 이 말이에요. 안에서, 그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창세 전부터 이미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흠이, 뭐예요? 생길 것을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만약 그들이 죄를 자유의지대로, 죄를 지어서 거룩하지 않게 되고, 흠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그리스도 구원자로 구원을 하시려고 창세 전에, 어떻게? 사람 만들기 전에 각오하셨다. 이땐 박수가 나와야 되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조건적인 인간이 될 것을 누구로부터 설득을 당해서? 네, 사단으로부터. 그래서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예정하사 뭐를 예정했어요? 자기 아들을 희생시킬 것을 예정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거룩하게 또 흠 없이 구원하실 것을 예정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부터 어떻게 예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면 다 구원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 구원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 그런데 다 구원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자유의지가 있어. 선택을 믿음으로 받아. 드릴 것이냐, 안 드릴 것이냐는 우리 피조물에게 달려있다. 뭐 때문에?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죄도 지었고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구원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예정된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고 무조건적 사랑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원은 예정된 것이다라는 말은 목자가 양을 잃으면 찾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네.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그 돈 주인은 왜 안 찾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둘째 아들이 그렇게 나쁘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등 돌리고 돈 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나갔다가 와도 왜 그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런 짓을 한 그녀도 왜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이런 걸 알아야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부터 해방, 자유할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 나는 별로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이제 암 걸려가지고 처음으로 교회 나가기 시작했다. 이런 나도 받아주실까? 그거는 이미 다 구원은 창세 전에 뭐요?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믿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확실해요, 안 해요? 그렇죠. 부모가 예를 들어서 아니 내가 아니를 데리고 미국 가가지고 디즈니랜드를 갔는데 아 잃어버렸어 찾아 안 찾아 그게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줘놓으니까. 이 이상구 같은 놈이 예? 학교 의과대학 그것도 예수 믿는 학교를 댕길 때 뭐 그런 게 내가 나 구원 같은 건 필요 없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짓거릴 수 있는 의지의 자유를 주셨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이 절대로 강제하지 않아. 내 자유의지대로 내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얼마나 멋져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하나님은 왜 천사를 창조하셨을까요? 우리도 뭐처럼 재창조되게 되어 있다? 천사와 동등하게. 그래서 본래 이런 피조물은 천사 루스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모든 피조물도 영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천사장 루스벨이 저는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데요. 무조건적 사랑은 이거는, 이거는 공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포도원 비유 생각나시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저는 8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도 10만 원 주시고 저도 10만 원 주시고
그거 공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만에 그것이 나의 공정이야. 너는 내가 10만이라고 약속했잖아. 응? 그리고 내가 데리고 올 때마다 다 10만원으로 약속하고 데리고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일 열심히, 일 많이 한 사람이나 적게 한 사람이나 나를 믿음만 준다면 뭐예요? 그걸로서 나는 기뻐. 그래서 그 포도원 주님이 그랬죠.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선한 나를 악하다 한다. 자, 그러니까 루스벨이 왜 죄를 지었냐? 루스벨이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해 봤겠죠. 포도원 같은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포도원 주인이라면 어떻게 하실 분이다? 다 같이 다 같이 차별하지 않고 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그만자 그러면 그게 공정한가? 그 누구나 의문을 던질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이라면 누구나 의문을 던져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은 옳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도 옳으신 분이기 때문에 조건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조건적이라야만 하나님도 제일 아침 8시에 온 사람은 돈 뭐요? 10만원 주고 약속대로. 맨 나중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은 뭐요? 그 사람은 2만원만 주면 된다. 라고 생각한다, 이 말이야. 그게 옳다. 하나님은 뭐예요? 맨 마지막 데리고 와도 10만원 주는 게 옳다. 아무리 하나님의 옳다고 말하려고 해도 힘들죠, 그렇죠? 그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 8시부터 온 일꾼이나 오후 4시에 데리고 온 일꾼이나 다 공정하게 베푸신다. 동일하게 베푸신다.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래야 우리도, 그 우편 강도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그렇죠? 응. 우편 강도 뭐 착한 일 하나도 없어. 한 시간도 일 안 했어. 그저 나쁜 짓 해가지고 결국은 십자가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밖에 없어. 그래도 예수님은 뭐예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거기다 뭐 조건 붙였어요? 주여, 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지금부터 네가 나쁜 짓 한 거 다 풀어. 자, 그래서 본래는 피조물을 다 피조물들은 다 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이제 성경 보시면 여기 보니 또 내가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이 지구도 이 땅도 다 없어진다. 그리고 이제 21장 나오면 또 내가 새하늘이 아마 우주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이 지구는 없어진대.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도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는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 인간이라는 존재도 뭐처럼 돼요? 천사처럼 돼서 이렇게 흙으로 만든 인간은 우리밖에 없어. 왜? 이걸 이 흙으로 만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왜 만들었어요? 우리 인간을 지구에, 하늘 전쟁이 있었다. 그래서 사단과 그 사단을 따르는, 루스벨을 따르는 악령들, 악의 천사들을 이 지구에 보냈다. 그리고, 어떻게? 네. 그때는 지구라는 이 땅덩어리가 없어요. 왜? 천사들은 땅덩어리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런데, 이제, 여기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땅덩어리가 있어야 돼. 그렇죠? 인간이 뭐, 안 보이게 날라다닐 수도 없고, 인간은 시간과 공간에, 뭐예요? 제약을 받아요. 제약을 받는 존재고, 모든 물질적인 존재는, 뭐의 지배를 받게 돼 있어?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돼 있고, 즉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말은 영원히 갈 수, 영원히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존재할 수 없는 그런 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법칙이란 게 있어. 그래서 열역학 제2법칙에 뭐가 있어? 엔트로피 법칙이란 게 있어. 모든 물질로 만들어진 것은 영원할 수 없다. 왜 영원할 수 없냐? 다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허물어지게 돼 있다. 맞아요, 맞아요. 예외가 없다. 맞죠, 그렇죠? 그건 예를 들어서 잉크를 새까만 잉크를 한 방울 떨어뜨리면 그 잉크 방울이 그렇게 딱 방울로 물 속에 떨어졌는데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 네, 다 흩어졌어. 모든 물체는 그렇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엔트로피라 그래요. 엔트로피 법칙을 지배받고 그 우리도 물질 아니에요, 그렇죠? 엔트로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간이란 존재, 즉, 흙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원자로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 원자로 만든 것을 물질로 만들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 우린 나중에 부활하면, 영적인 몸을 가지게 돼. 흙의 몸이 아니야. 영의 몸이야, 이제. 이것도 성경에 확실히 있는데, 제가 옛날에 배우기로는, 흙으로 만든 몸하고 똑같은 몸으로 그렇게 부활하는 걸로 배웠다. 그렇게 배우면, 이게 아주 복잡해집니다. 아시겠죠? 뭐냐면, 우리 몸은, 물질적인 존재도 영의 존재처럼 완전할 수 있다. 즉, 영의 존재만이 완전할 수 있는 거예요. 물질적으로 만든 것은 완전할 수도 없고 영원할 수도 없어. 왜?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하는 믿는 자들은 영의 몸으로 만들어 주겠다. 그 천사와 동등하게 만들어 주겠다. 누가복음 20장 36절을 그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남성과 여성의 구별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실, 물체로 구성돼야, 남성, 여성을 구별. 그래서, 천사 사회에서는 암천사와 수천사가 없다고요. 자, 그래서, 이 당시 어떤 사람들은, 아, 부활해도 이렇게 몸으로 부활해가지고, 어떤 여자가 뭐 결혼을 7번을 했는데, 그, 남편이 다 죽었다. 그러면 천국 가가지고 누구 마누라가 돼야 되냐, 7명 중에. 이런 유치한, 상상을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천국 가면, 그죠. 우리 엄마의 어떤 천사가 있을 뿐이지, 그 쪼글쪼글한 우리 엄마는 없어.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다시 죽을 수도 없어, 이제는. 죽을 수도 없다는 말은 엔트로피가 일어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이는, 왜? 영의 몸이니까, 물질의 몸이 아니고, 이는 천사와 뭐요? 동등한.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 우리는 뭐가 된다? 자, 새로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새로운 인간이 된다고 안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처럼 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니까 분명히 흙으로 흙의 몸이 아니다. 누구든지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전의 이 몸은 아니다. 이런 몸 갖고 있으면서 조건적인 게 옳다. 아침에 일찍 온 일꾼들은 더 줘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 병들었다 이 말이야. 따지다가 그렇죠. 근데 왜 불공평하다, 억울하다 이랬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이란 것은 그렇게 따지다가 영혼이란 거 있겠어 없겠어? 없죠. 그렇죠. 자,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하늘에 속한 형체, 땅에 속한 형체. 지금 우리 인간은 뭐에 속한 형체를 가지고 있어? 땅에 속한 형체. 우리가 부활하면 이제는 뭐요? 더 이상 땅에 속한 형체가 아니다. 어디에 속한 형체다? 하늘에 속한 형체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육신에 타고난, 이 육신에 타고난 몸. 이거는 흙으로 만든 몸이에요. 그렇죠?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무슨 몸으로? 영의 몸으로. 영의 몸으로 일으켜, 부활해 지내라. 또, 육신에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예수님을 뜻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이 영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뭐가 된다? 영이 된다. 자, 그래서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 먼저다.
그 타고난 몸이요.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다. 첫째 사람 아담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신 영적인 몸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성을 입은 것 같이 하늘, 이제는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 영의 형, 영과 같은 형상.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주 그냥 이 얘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자꾸 강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지금 우리 흙으로 만든 몸하고 똑같이 이렇게 부활을 한다고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도 완전주의란 게 나올 수 있어요. 이 흙으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흙으로 만들어진 몸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이상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될 수가, 즉 영원한 존재도 될 수 없고 완전한 존재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 박사님, 참 저는 아무리 기도하고 해도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또 마음으로 죄를 짓고 어떻게 하면 좋죠? 이래가지고 천국 가는 건가요? 그럼 제 대답은 뭐예요? 네가 영적인 몸 받은 거야? 영적인 몸이 될 때까지는, 부활할 때까지는 우리는 항상 이 유전자 속에 박혀있는 우리의 고정관념, 조건적 사고방식과 생각과 싸워야 돼. 그래서 싸워서 어떤 땐 져요. 넘어져. 7번 넘어져도 뭐라고? 일어나라 이거야. 왜? 내가 네가 이 모양 이 꼴임에도 불구하고 내 아들을 네 대신 죽게 했잖아. 그러니까 걱정 말고 일어나. 그래서 7번 넘어져도, 그 말은 완전히 넘어져도 이 말입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일어나라는 거예요. 왜? 내가 널 이미 부족할 때 구원했다. 그래서 이렇게 영적인 몸으로 만들어,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려고 그 약속을 했는데 너는 그 약속을 믿고 일어나. 내가 한 약속을 내가 안 지킬 줄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를 알면 우리가 뭐를 가질 수 있어요? 그렇구나, 확실하구나. 하나님은 약속해놓고 그게 신약이거든요. 그거를 신약 또는 새 언약이라고 불러요.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하나님이 안 지키면 그거는, 하나님 만약 그 약속을 안 지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피와 살을 가진 존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상속할 수 없다. 이 몸 가지고는 상속 안 돼. 그렇죠. 기대하시라. 우리가 이제 천사로서 탁 이제 부활을 하면, 그래서 우리 하늘에서 만날 겁니다. 만나면, 여러분 중에 이런 분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가연 씨를 만났다고. 하늘에서. 김가연 천사하고 이상구 천사하고 만났어.
그 김가연 천사가 뭐라 그러냐. 어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박사님이나 저나 다를 거 하나도 없네요. 그 무슨 말이에요? 박사님은 훌륭하신 분이니까 천사라도 더 멋진 천사일 텐데 나 천사와 똑같네요. 그렇게 아침 8시에 온 일꾼처럼 말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렇게 그때도 그렇게 말한다면 대출 당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천사로 되어 있으면 우리의 생각도 하나님의 생각과 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단의 그 조건적인 생각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은 살아봐. 안 되지. 죽지. 그렇죠. 아, 죽고 싶고 막 허무하고 막. 아, 이거 사는 단단한 게 뭐야? 저 그랬단 말이야. 그러다가 무조건적 사랑을 받아들이게 된다. 그러니까 와, 내 몸 안에 있던 15가지 병이 다 없어져. 전식이니 중농증이니 기관지 전식이니 역류성 식도염이니 만성 소화불량이니 십이지장 궤양이니 신경성 대장염이니 치질이니 무좀이니 관절염이니 류마치 다 없어졌어. 무조건적 사랑이 들어오니까 유전자가 다 켜지는구나. 아, 왜? 그 속에 생기가 있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이야. 와, 이것을 어떻게, 이 좋은 소식을 가르쳐야지. 특히 누구에게? 암쟁이들에게. 여러분, 그거죠. 그래서 인생의 비밀이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예비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천사들도 지금 이 지구를 뭐 하고 있어요? 네, 주시와 관찰하고 있어요. 아, 조건적인 생각, 사단이 옳다는 조건적인 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은 사단을 따르는 것이고, 사단을 따르는 것은 결국 뭐예요? 죽음이구나. 그러다가, 와, 하나님이 이미 뭐예요? 창세 전에 우리가 이 죄 짓는 것을 각오하고 창조하셨고, 그리고 죄를 짓게 돼서 죽음이 이렇게 되면 선택만 해준다면 뭐예요? 반드시 필연적으로 구원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와! 해서 다시 고집혀. 그러나 이 몸은 물질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엔트로피의 지배를 받아서 결국 어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되어 있는 존재들이야, 우리는. 그래서 이 지구도 그런 지구야.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이 지구 말고 새 지구를 창조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우주와 지구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중에 이런 질문을 던지시면 좋겠는데, 그러면
우주도 하나님이 다시 만든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 전체 물리학자들은 우주도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아요. 과학적으로. 별들이 어떻게 돼요? 별들이 다 폭발하고, 어떻게? 또 그래서 에너지가 돼가지고, 그래서 블랙홀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그 블랙홀들이 다 별이었어. 그래서 별은 없어지고, 그게 블랙홀이 돼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엄청나게 과학적입니다. 네. 과학자들이 상상을 못했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했던 것이 요즘은 전체 물리학, 양자 물리학으로 막 이 영적 차원의 현상이 과학적으로 증명되기 시작했어요. 신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이제, 우리 가현 씨는, 이제 일부 세미나를 안 들어서 그런데, 확실히, 일부 세미나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하라. 행동. 예! 박수! 예! 이렇게, 한번, 그거를, 이렇게, 아, 그렇구나. 알겠다. 그것도 좋아요. 속으로 깊이, 맞아. 그러지만 말고, 그렇구나! 좀 뭐요? 그거 뭐라 그래요? 뭐 떤다 그래요? 추측 좀 떨어. 이 뉴 스타트는 주책이 필요해요. 그렇구나. 박수 치고, 웃고, 일부러라도.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제, 그 저는 뭐라 그러냐면, 그렇지, 맞아. 이러고 있으면, 갑돌이와 갑순이 짱나. 서로 사랑하면서도, 그렇죠? 갑돌이가 참 좋아. 갑돌이도 뭐, 난 갑순이가 너무 좋은데. 근데 뭘 안 한 거요? 행동으로 표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 보고 울어. 그래서 행동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저도 옛날에 다 표시를 표현을 못하니까. 그래서 학교 생길 때도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우스갯소리를 하면 다녀도 와! 근데 상군호 소리 내서 웃는 걸 못했어. 그래서 그리고 출석 부를 때도 다른 애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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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 그래서 제가 결심을 했다고. 연습을 하죠. 그 얘기 쭉 다 하면 한 시간 걸려요. 일부 강의 찾아서 들어보세요. 연습.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왜 천사를 창조했냐. 이제 이게 사실은 천사가 본래 피조물이야. 인간은 어떻게? 루스벨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라, 그 조건적 사고방식이라는 그 죄가 이 피조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구체적으로
피조물들 알아야 돼. 그래야만 루스벨이 주장하는 사고방식대로 따라가면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것을 실제로 보여주기 위하여, 즉 죄의 정체를 노출시키기 위하여, 죄의 결과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천사들은 엔트로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지구라는 제한된, 이 우주라는 제한된 우주도요. 그래서 지금 다중 우주론이라는 게 나와요. 우주도 우리는 이때까지 우리가 속한 이 우주만 단 하나의 우주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아니야. 이거는 임시 우주요. 그러니까 없어졌잖아. 이 지구도 뭐예요? 임시. 누구를 위한? 임시적인 존재인 우리를 위한 지구예요. 그리고 지금 루스벨과 천사들도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과 사단이 가르치는 조건적 사랑의 대조를 여기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그 목적은 뭐예요? 사단이 말하는 조건적 사랑이 옳다는 주장이 틀렸다는 걸 증명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논리적으로는 증명을 못해요. 이것을 그대로 현실적으로 증명을 하려니까 우리 흙으로 인간을 만들어야 됐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부터 멀리 떨어질수록 엔트로피가 더 심하게 일어나는 거지.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은 흙으로 창조하신, 만드신 분이니까. 하나님에 속해야만, 그 무조건적 사랑 안에 있을 때 생기를 받아야만 엔트로피가 늦게 나타난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시는, 이 온 지금 우주에서 천사들이 지금 지구를 주시하고 있는데, 사단이 주장했던 무조건적 사랑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가를 보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온 천사들도 이제는, 와, 사단이 옳다고 주장한 조건적 사랑은 결말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이제 자기 아들 예수를 죽을 수 있는, 엔트로피 될 수 있는 자기 아들을, 영적 존재인 자기 아들을, 흙의 몸을 가진 우리와 똑같이 해서 인간 여자 마리아라는 인간 여자의 몸에서 잉태하게 해서 탄생시킨 거.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그거를 본 모든 우주의 천사들이, 결국 사단이라는 존재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죽음을 요구해요. 필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숫자가 많으니까 뭐 쓸모없는 인간 저 대사도 절대로 쓸모없는 인간은 없어. 그렇죠. 아주 하나님께는 다 자기 목숨을 대신 죽어주실 만큼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이 장녀일지라도. 그렇다. 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즉 그리스도
너를 통해서 나타난 난 무조건적 사랑이 뭐요? 옳다. 그것이 선하다.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에 지금 온 천사들, 피조물들이 다 동의하도록 하기, 동의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온 천사들이 확실하게 동의, 무조건적 사랑에 동의하면 온 우주는 사단 편과 하나님 편으로 어떻게 돼 있는데 지금? 분열되어 있는데. 이 분열을 어떻게 해야 돼? 남북으로 분열된 이 나라는 어떻게 돼야 돼? 통일이 돼야 돼.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에 있는 것들. 자, 땅에 있는 것들은 뭐예요? 우리 인간과 그리고 사단과 악의 천사들이요. 즉, 조건적 세상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영적 존재들이요.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란 말은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어떻게 되게?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왜? 지금은 분열 상태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이 우주의 통일을 이루기 위한 통일 전사들이요. 우리 없으면 조건적 사랑과 무조건적 사랑이 어떻게 다른가가 구체적으로, 형태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다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도 있고, 또 죽은 것을 다시 부활시킬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들은, 통일, 우주 통일 전선에 투입된 하나님의 특공대들이니까. 여러분, 특공대를 투입하면 반드시 무슨 계획을 세워놓고 투입해야 돼요. 이 계획이 수립 안 되면 특공대 투입 안 해. 특공대를 투입할 때는 반드시 실패할 경우도 있으니까. 그 실패할, 그래서 투입되면 반드시 뭐예요? 반드시 구조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구조 계획이 뭐예요? 십자가였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우주 통일을 위하여 제일 고생하신 분은 이 우주 통일 특공대 사령관 하나님과 우리 특공대, 우리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보고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그래. 뭐 하는데 동역자? 우주 통일의 동역자.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이제 모든, 천국의 모든 것을 한, 말씀이신 아버지는 아들에게 다 상속을 해. 누구에게? 아들 예수에게. 아들 예수에게 상속할 때 우리는 어떤 입장에 있게 되는지 아세요?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돼. 이상구 박사님은 상속 더 많이 받으시겠네요. 그러지 마세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가 이런 지구상에 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죄가 들어왔을 때 그 죄의 결과는 이런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그까지 어떻게 다 피조물들이 알게 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창조가 완료되는 거예요. 그 지금은 아직도 뭐예요? 미완성된 창조가 지금 완성되어 가는 과정으로 보시면 돼. 아시겠죠? 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으로 하나님의 창조는 완성. 더 이상 죄가 있을 수 없도록